한라중공업과 만도기계 등 한라그룹 주력 7개 계열사가 오늘 부도 처리됐습니다. 근로자로서 참 암담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 한라그룹은 기업 회생을 위해 이른바 한라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을 도입. And provide HALA with $1 billion. 주력 4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외 매각 작업에 나섰고 부채 비율이 2000%에 달했던 부실 한라그룹은 우량회사로 재탄생. 우리나라에서 한라만큼 분석 열심히 하고 결과적으로 잘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부실 기업 주 정몽원 회장이 매각된 한라시멘트와 주 만도의 지분을 30%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무수 일가가 제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다음에 차후에 기업 정상화의 성과는 거의 독식하고 사기적인 배낭 먹기 정몽원 회장 직감 퇴진하라. 사기적인 배낭 먹기 정몽원 회장 퇴진하라.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허태정입니다. 최승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적 자금 40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적 자금 조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부실기업 경영주의 도덕적 책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작 그 이득은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주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7년 12월 부도를 내고 사라진 한라그룹. 그런데 최근 기업주였던 정몽원 회장이 각 회사의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주로 물러난 정 회장이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되살아난 우량 기업의 대주주로 화려하게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한라그룹의 구조조정, 그 이면을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96년 말 현재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 62년 설립된 현대 양행을 모체로 탄생한 한라그룹은 지난 76년 현대에서 분리한 후 한라중공업과 만도기계 등 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씨가 창업주로 특히 중공업 분야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월 한라그룹의 경영권은 당시 43세의 아들 정몽원 씨에게 넘겨졌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세계 인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라그룹은 부도를 내면서 몰락했습니다. 한라중공업의 3호조선소 거기가 92년부터 95년까지 이제 건설을 했는데 약 8천억의 자금이 투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좀 과도한 투자였습니다. 총 부채 6조 4천억 원, 부채 비율 2000%의 기형적인 구조였던 한라그룹. 무리한 과잉 투자와 계열사 간의 내부 자금 거래, 그리고 상호 지급 보증이 그룹 전체가 부도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초우량 기업이었던 만도기계는 이른바 흑자 부도로 97년 한 해 그룹 내부에 빌려준 돈만 해도 8천억 원, 그중 6천억 원을 한라중공업에 꺼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총수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의사결정 구조가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라의 정 회장은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고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서 연어 부실 기업주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을 매각해가지고 회사를 살리겠다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기업 매각을 결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경영권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겠다. 됐어. 그리고 98년 3월 워크하우스에 의한 M&A 방식인 이른바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됩니다. 로스차일드사는 부도가 난 회사를 파산해서 구출하고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입니다.
한라그룹을 회생시키기 위해 제시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먼저 채권단인 은행이 부채를 탕감해주면 로스차일드가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임시대여금 10억 달러를 가져와 남은 부채를 일시에 갚고 그 뒤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브릿지론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나라 전체가 거기서 사실 부도난 건 마찬가지였어. 그러한 대응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실제로 부도난 한라그룹에 누가 돈을 대려고 했느냐 이거죠. 여기서 돈을 대려고 돈을 대겠다고 나서는 데는 로스차일드 당연히 보냈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윌버로스 씨와 정몽원 회장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는데 부도 기업주와의 만남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외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달러를 유치한 데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해 8월 조세제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탕감받은 채무에 대해 세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은 한라그룹의 부채 6조 4천억 원 중에서 자산가치 실사에 따라 3조 8천억 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는 무려 62%의 부채를 깎아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채권단인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비록 깎아는 줬지만 우리가 이제 44%밖에 못 거쳤지만 그 바로 직전에 된 기아 같은 경우가 그 많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30%밖에 회수를 못했고 그런 점에 비추었을 때 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채무 변제를 받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다들 동의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처리 과정에서 본 금융권의 손실은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해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은행은 최대한의 값을 그 받아내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은행의 그 직원들이 자기 돈이었으면 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은행의 자금은 자기 돈이 아닌 것이고 잘못됐을 때의 문책이 크지 않고 일단 일을 성사시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99년 3월 로스차일드는 조성하기로 한 10억 달러 중 1차로 3억 4천 5백만 달러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1억 달러가 채권은행이 출자한 국내의 구조조정 기금에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꼭 외자만을 100% 다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100% 다 외자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일부는 외자로 하고 일부는 내자로 한 것이 로스차일드의 처음에 했던 그런 그 의욕이라든가 포부에 비해서는 지들 기대에 미흡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 더 이상의 브릿지론이라고 불리는 임시대여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사는 외자 유치뿐 아니라 해외 매각을 알선하는 등 총 9억 5천만 달러의 외자를 들여왔다는 주장입니다. 로스차일드가 들어온 부분이 10억 불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로스차일드가 10억 불 아니라 15억 불 가져왔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10억 불 가져왔다 그러더라도 한라에 있는 기업들이 생존을 못했으면 그건 실패한 거고 로스차일드가 10억 불 못까지 들어오고 로스차일드에서 일부가 들어오고 한라가 스스로 외자 유치하고 국내 뭐 위탁 경영시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기업이 다 생존했으면 그것이 성공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한라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62%의 엄청난 부채 탕감과 해외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쳐 비록 주인은 바뀌었지만 부채율이 낮은 우량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라그룹 구조조정 이면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해외 매각된 주만도와 한라시멘트의 주식 30%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PD수첩에 제보한 한라시멘트 해고 근로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총무과장 등 관리직 간부 출신으로 회사의 경영 실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부도를 냈으면은 경영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도 이전보다는 본인이 이 확보한 재산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들 의구심을 제기했고. 와, 어떻게 그 30%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3분의 1을 지분을 갖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된 거죠.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령 만 원의 빚을 은행에 갚지 못한 채 부도를 냈는데 남은 건 재봉틀 하나라고 합시다. 지금까지의 부도 처리 방법은 한라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은행에 꾼돈 만 원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방법은 먼저 한라가 갖고 있는 재봉틀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4천 원의 가치가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은 부채 만 원 중에 6천 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이 로스차일드라는 회사가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임시 대여금을 들여와 남은 빚 4천 원을 은행에다 일시에 헌금으로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에서 실수요자를 찾아 재봉틀을 매각,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정 회장이 새 회사의 지분을 30%나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이 당시 한라를 회생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탕감된 빚을 은행에 갚은 후에는 부도의 책임자인 정 회장이 해외 매각 과정을 주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나 채권단의 감시 없이 정 회장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 회장이 지분을 30%나 확보하게 된 비밀도 바로 이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한라시멘트는 프랑스의 라파즈사에 매각되어 라파즈 한라시멘트로 회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라파즈 한라시멘트에서는 다른 회사 같았으면 파업을 막는 데 주력했을 관리직 사원들이 대거 가담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97년 부도날 당시에 부채비율 자체가 2000% 이상 되고 실제 자본 잠식까지 다 돼 있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15.99%밖에 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라파지 한라시멘트에서는 우량한 그 부채비율이 103%밖에 안 되는 우량한 회사의 지분 30%라는 것은 지금 액면가 베이스로 따져봤을 때 698억 정도의 1억을 투자해서 698억 정도의 이익을 챙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라 측은 지분 30%가 정당한 M&A 협상의 성과라고 말합니다. 국내 영업에서 정 회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라파즈 측에서 이를 인정해 지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매출 중에서 25% 정도가 그 현대계열사에 매출하고 또 한라콘크리트에 매출하고 그렇게 됩니다. 투자가인 라파즈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거 내가 100%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 현대하고 현대계열사하고 한라콘크리트 매출하는 25%를 갖다가 확보할 뭐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독특한 카르텔이 있어 시장 점유율을 보장받는데 한라의 경우 약 11%라는 것입니다. 시멘트 쪽의 영업은 그 매달 말에 그 판 실적을 갖다가 양해협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면은 거기에 지금 7개 양해 업체들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시장 점유율에 준해서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를 서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오버하게 팔았다 그러게 되면은 덜 파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이 파는 회사에서 덜 파는 회사의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실제로 시멘트 업계끼리 가격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라 측에서도 카르텔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카르텔은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이제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한 취약한 그런 양해를 믿고 한라시멘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11% 안정적이다 하고 믿고 들어올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취약하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7월 달, 8월 달에 LH 시멘트의 매출이 목표 대비 30%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걸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6월은 정해진 점유율인 11.6%에 거의 근접했고 무려 14일간이나 파업을 한 7월에도 2% 하락에 그쳤다가 파업 이후인 8월에는 곧바로 점유율을 회복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의 하나는 매각 과정에서 정 회장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환감된 부채를 갚은 한라시멘트는 로스차일드가 자본금 5천만 원을 출자해 만든 RH시멘트로 넘어가는데 1억으로 증자하면서 정몽원 회장이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부도기업주가 매각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정몽현 회장이 그 RH시멘트의 지분을 100% 취득함으로써 라파즈하고 M&A 성사 단계에서 몽원 회장이 주도하에서 100% 지분 중 70%만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라는 정 회장의 지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분을 한 50%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20%는 얘기 안 했겠죠. 예를 들어 3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가 지분을 이제 그만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무슨 뭐 시멘트 공장이 잘 돌아가면 이익이 많이 날 거다. 무슨. 그런데 그만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를 싸게 판 대가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생산 캐파가 740만 톤인데요. 통상적인 그 이 해외 거래 관행으로 봤을 때는 100만 톤당 한 1억 불 달러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은 한 7억 4천만 달러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지만 되는데. 시멘트 설비는 생산 능력 톤당 국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신 설비의 경우는 톤당 150달러, 중고인 경우는 100달러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매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톤당 80달러 정도라는 것입니다. M&A가 된 그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최저가가 톤당 한 80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었을 겁니다. 네. 그 동남아에서 M&A 한 개. 네. 80불, 100불, 150불, 많게는 150불까지도 예. 넘어왔거든요. 예. 그러나 한라의 경우 톤당 56달러인 약 4억 2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결국 매각 대금으로는 거액을 탕감한 뒤 남은 부채만을 갚으면 되는 상황에서 정 회장 측은 싼값을 무기로 지분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30% 지분의 가치는 적어도 천 몇백억에서 약 2천 몇백억의 가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싼값의 그 양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국 투자자가 예컨대 6천억 정도 나가는 그 사업을 4천억 원 정도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2천억의 그 차액을 정몽원 씨에게 보상한 것입니다. 정인영 씨가 만 개의 도읍에 공장을 하나씩 세운다는 포부로 설립했다는 한라의 알짜기업 만두기계. 그러나 한라그룹 부도처리 과정에서 만두기계의 7개 공장은 각각 분리해서 외국 기업에 매각되게 됩니다. 그중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평택, 익산, 문막 공장은 외국 투자회사인 체이스 등에게 넘겨져 주만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회사인 주만도의 주식 30%를 정 회장이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만두기계 이제 부도나고 나서 정작 그 부도에 책임을 져야 할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룹 회장이었던 정문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돈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지분 30%를 그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건가. 정말 공장을 떠나게 된 천여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삶에 비하면 너무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회사 측에서는 정 회장 지분 30%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만두기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의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라는 거래처가 없어지면 만두기는 매우 밑으로 오지 않습니까? 만두기에서 정몽원 회장이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은 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에서 그렇게 사주겠어요? 실제로 지난 97년 현대의 자동차 부품업계 진출권이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대로서는 기아도 인수를 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엄청난 대금을 들여서 LG 반도체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유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현대가 부품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라시멘트와는 달리 만도의 세주인 체이스 측에서는 정 회장에게 만도의 지분 30%를 2천만 달러에 사달라고 했습니다. 주당 가격은 액면가인 7,500원. 그런데 그 액수는 체이스가 정 회장에게 5년간 주기로 했다는 자문료 총 2천만 달러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료란 무엇일까?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정무원 회장을 갖다가 꼭 묶어둘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짓 못하도록 말하자면 돼요. 그 대가로 이제 5년간 2천만 불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금액이 우연하게 이제 주식 취득 가격하고 이렇게 사실 맞아 떨어지게 됐는데 자문료라고 하는 것이 뭐 일정 부분 회사 얘기가 맞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결국 그 400만 불이라는 것은 체이스가 자기들 돈을 갖다가 별도로 주는 거라고 보진 않고요. 어쨌든 뭐 주식회사 만두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에서 뭐 그것이 나갈 거라고 보는 건데 현재 정 회장은 주 만두의 주식 20%를 주당 7,500원씩 150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문료는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몽원 회장은 회사가 부도나고 그 이후에 재산이 없다고 우리가 회사한테 들었고요. 그런데 이 150억이 주식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체이스 맨하탄에서도 된 게 없고 또 주식회사 만두에서도 대준 게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뭐 노동조합은 가장 핵심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빌려서 해야죠. 빌려서 하고요. 네. 빌려서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자금을 빌려서 취득한다 그러면은 그게 5년 후에는 그 차입금 뭘로 갚아야 되냐면 결국은 그 주식 하나를 갚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도가 체이스에 매각되기 직전 99년 말 회계장부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도기계 샤시 부분의 총자산은 6,500억, 부채는 2,300억 원으로 부채율 60%의 아주 우량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이스에는 외자 2,000억 원과 국내론 3,000억 등 총 5,000억 원에 매각하여 부채 비율은 150%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굉장히 싸게 팔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겨받은 회사가 싸게 넘겨받은 회사의 주체가 에서 30%가 바로 정 회장의 지분이 30%고 분명히 그 싸게 판 것과 정 회장이 30%를 얻은 것과의 분명히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됩니다. 이게. 정 회장의 지분 확보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노조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몽원 회장이 회사를 싼값에 매각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30%의 지분 확보가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채권단이 부채를 더욱 많이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정 회장의 지분은 바로 채권단과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 회장 측에 의하면 지분 확보는 경영 파트너로서의 정몽원 회장을 높게 평가한 투자자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라시멘트 매각 협상 과정에서 정 회장의 한라건설 지분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1340%로 부도를 맞았던 한라건설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부채 비율 184%의 탄탄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한라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던 한라건설 주식 7.96%를 정 회장이 모두 사들여 현재는 20.43%의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가 되었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 연결 재무제표라 제도가 발달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떤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 연계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연결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그 회사 신용도가 평가되고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물론 한라건설이 연결 재무제표 대상 작성되어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한라건설 주식도 갖고 있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다면 라파지에서.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정 회장이 사들인 한라건설의 주식 76만 주의 가격은 760만 원, 주당 단돈 10원이었습니다. 당시 주식 시장 가격은 주당 5,300원. 때문에 취재진이 입수한 라파즈 한라시멘트의 입출금 대체 전표에는 이 거래로 4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파즈 측은 이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았을까? 시멘트에서 그 많은 주식의 물량을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은 외부에서는 시멘트도 대주주로 보고 있거든요.
한라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한라의 대주주가 한라건설 주식 내다 파네. 그래 되면은 한라건설이 어떤 모양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라건설 주식 절대는 못 판다. 시장이 못 판다. 일시에 매각을 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씩만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대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시멘트의 계열사였던 한라콘크리트의 주식도 어디론가 넘겨졌습니다. 매각 협상 당시 라파즈 측에서는 한라콘크리트의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99년도에 170매덕 적자라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회사가 한라시멘트의 자회사로 있으니까 금융기관들이 무슨 한라시멘트 지급보증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연장도 해주고 하는 거지 독립되는 순간에 모든 금융기관들 일시에 자금회사에 버려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서 자 분리하려 그러면은 살 수 있게 만들어서 분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라파즈 한라시멘트는 한라콘크리트에 400억을 증자해서 상태를 호전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간 한라시멘트의 제품을 산다는 계약을 조건으로 대하레미콘에 팔았습니다. 당시 매각 대금은 3억 원. 그런데 대하레미콘은 자본금의 경우 한라콘크리트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해고된 사원들은 대하레미콘이 정몽원 회장의 위장 계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량 회사가 된 한라콘크리트를 정몽원 회장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대하레미콘은 뭐 다들 직원들이 일단 한라의 그 위장 계열사라는 건 뭐 다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를 들게 되면은 대하레미콘에서 4년간 근무하시던 분이 바로 이어서 발령을 받은 것이 한라시멘트 사장으로도 발령받고 근무하기도 하고 한라시멘트 건설에서 관리를 담당했던 분이 또 다시 또 대하레미콘의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정 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위장계열사 여부는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 거래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위장계열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코로나 고 시점에 자기가 계열사 임원으로 있던 시점에 아마 그 독일 관련자의 법제 포함돼가지고 계열사에 포함되는데 그 당시 조금 있다가 그 집을 재산자한테 팔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기 전 그 시점까지가 아마 계열사에 해당이 된다고 봐가지고 그때 경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하레미콘 사장도 한라시멘트의 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취재팀이 직접 대하레미콘을 찾았습니다. 대하레미콘이 그 정몽원 회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 됐는지 하여튼 저는 네? 그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아니겠지만은 뭐 그런 걸 상황이 뭐 알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과 대하레미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는지 없는지. 네. 결국 라파즈 한라시멘트는 3억 원이라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금액만을 받고 한라콘크리트 지분을 모두 대하레미콘에 매각했고 라파즈 한라시멘트 감사 보고서에는 그 결과 438억 원의 처분 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억의 매각을 대하레미콘에 3억의 매각을 해가지고 그럼 얼마입니까? 438억입니까? 이거 지금 부도난 회사에서 438억이라는 손실을 고스란히 앉아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결국 한라그룹의 구조조정 결과 정 회장은 라파즈 한라시멘트 주식 30%, 주만도 20%, 한라건설 20%의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도기업의 경영주가 재산을 불려가는 동안 채권단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희가 그때 당시는 이 가격을 받고 파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판 이상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채권단은 관여할 수가 없다. 또 법적으로도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네. 로스차일드 네. 프로그램에 의하면 채권단은 탕감해주고 남은 40%의 채권만 네. 회수하면 모든 책임과 근한은 없어진다는 네.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측에서 맞는 겁니다. 이 부실 기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영의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구주주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은행은 그것을 방치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금융 업무를 감독하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조금 미진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법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문제는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이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히 진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을 그 정도 투입했으면 이 나라 기업들은 모두 정상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민간에다가 시장에다가 완전히 구조조정을 맡겨버렸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기업주가 이제 과거에 대한 향수에 빠졌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한라콘크리트의 지분을 대아레미콘에 넘긴 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한편 정몽원 회장의 지분 확보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부도를 일으킨 부실 경영의 단초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라파즈 한라시멘트 항만 공장에서 해변을 따라 4km 정도를 가다 보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호젓한 건물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지금 기숙사라고 돼 있네요. 건물 입구의 지금 현판에 의하면 라파즈 한라시멘트 직원용 기숙사였습니다. 그런데 현판을 살짝 떼어내자 또 다른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빈관. 라파즈 한라시멘트 노조는 이곳이 정 회장 일가의 별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숙사와 별장 중 어느 쪽일까? 취재팀이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실제로 기거를 하나요? 예, 기거합니다. 얼마나 기거를 하나요? 몇 명 정도나? 아니, 나 당신들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예. 건물 주변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어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공중전화 부스에 전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를 받을 때는 기숙사 용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공중전화까지 설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없는 빈 박스입니다. 해고 사원들은 이곳이 직원들에게는 접근 금지 지역으로 정 씨 일가의 별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회사 할 때 뭐 외국의 슈퍼바이저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기자재 그하로 저 공급하러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한라 그룹사였기 때문에 그룹사 중역들 이쪽으로 오면 거기 재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숙사라고 하면 꼭 흐름해야 기숙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임원들도 가서 자기도 하고. 중역들이 간혹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정씨 일가들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 취침 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낸 것 외에는 평상시에는 그 중역이나 부장들이 그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원래 건축 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종업원 복지를 내세워 기숙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애초 설계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풀장이 있던 걸로 그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 기숙사용에 무슨 그 사원 기숙사용에 뭐 적합하지 않느냐,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완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이름으로 지어진 영빈관. 건물 관리를 맡은 총무과장 출신인 한 씨는 이곳이 한라 부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건물이 96년 8월에 준공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그 은행권에 돈을 갖다가 연리 한 17% 정도를 주고 갖다 썼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 건물이 결국은 회사 돈이 들어가가지고 지어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저하시키고 어찌 보면 한라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작은 계기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0억씩이나 들어서 지은 거. 예, 공사비가 약 한 40억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라파즈 한라시멘트 노조는 영빈관을 인허가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소유의 땅을 판 매각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빈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한라시멘트가 영빈관 부지로 쓰기 위해 사놓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처음 구입할 때도 한라시멘트라는 어떤 회사를
그 명의가 안 돼 있고 타인의 명의를 얻어가지고 그 매입을 하고. 영빈관이 지어진 뒤 필요 없게 된 땅을 팔았을 때 한라시멘트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이 땅의 실소유자가 한라시멘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라시멘트에서는 이렇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많은 땅을 장부 외 토지로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폭발 부동산 조치에 의해서 이 비연명 토지로 판정이 난 토지를 타인 명의로 그냥 이전만 시켜놓고 예. 갖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97년 12월 달에 부도나기 전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 과정에서 한라시멘트는 부도 전후로 장부 외 토지의 일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서류에 나타난 11필지의 매각 대금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로 수표 사본까지 있는데 막상 매각 대금이 회사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재산을 매각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에 의해서 회사 통장으로 입금돼야 할 돈인데 그때 당시로 입금이 안 되고 이 1억 4,100만큼을 이제 그때는 이 자금 관리를 그 관리 담당 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를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목원 회장실로 건네졌을 거다고 추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당시 관리 본부장은 그 땅들이 회사의 것이 아니라 경영주 소유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땅의 매매 과정을 회사가 대행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는 나중에 회사 자금이 아니고 경영주가 산 걸 보니까 명의는 변경 안 돼 있고 해서 계약을 한 거 계약을 했을 때 부득이 이게 명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계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주가 산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땅을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걸 누가 뭐 공짜로 줍니까? 아니면 회사 자금으로 나간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한라시멘트는 당시 팔려던 10여 건 중 3건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고 그때 위약금을 회사에서 물었습니다. 출금 전표에는 유상무의 사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이런 전표입니다. 전산화 안 되면 되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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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전표로 하신다고요? 전산으로 처리 안 하면 손으로 쓰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예. 유영은 상무는 이 수기 전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자금이라든가 장부 외로 별도로 이제 기표할 때 이 전표를 쓰고요. 이거는 지금 전산 처리돼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입금 출금 시킬 때 쓰는 거고. 어디론가 증발한 1억 4천만 원. 바로 오늘 강릉 경제정의 실천 연합은 한라시멘트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97년 만도기계가 한라중공업에 단기 대여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도에서는 6천억을 빌려줬는데 한라의 재무제표 상에는 4,500억만 단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0억이 지금 중간에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돈이 투명성 없이 그냥 공중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만도기계의 97년 말 사업 보고서에는 계열사인 한라중공업에 6천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라중공업의 장부에는 만도에서 들어온 채무가 4,500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5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1,500억 원 만도기계에서는 현대자동차 어음을 한라중공업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한라중공업한테 빌려준 걸로 기표를 했고요. 한라중공업은 그 1,500억 어음을 중공사에다 맡기고 중공사로부터 1,500억의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중공사한테 빌린 걸로 기표를 했습니다. 회사 측이 보내온 차입금 규명 자료에 의하면 대여금 중 1,500억 원은 어음이라서 종합금융회사를 거쳐 한라중공업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이러한 장부 처리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의뢰했습니다. 대기처리인데 이게 맞느냐. 만도기계로부터 어음으로서 자기가 돈을 빌린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종금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그 이전에 일단 만도기계로부터 차입금을 얻었다는 것은 일단은 확실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금사 관계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뭐 그 만도기계로부터 어음을 받는 과정을 완전히 누락시킨 채 곧바로 종금사의 관계에서만 회계 처리했다는 부분은 그건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기 어려운 좀 그런 부분입니다. 한편 국민 2천 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한라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재산 환수 집단 소송을 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네,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계열사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한라그룹이 붕괴가 되었는데 그 점은 형사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00억 정도가 증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한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한라그룹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금 그 대차대조표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어쨌든 경영진의 지분은 더욱 늘어난 대신 국민과 한라그룹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한라그룹도 부도가 나자 먼저 시작한 구조조정 방법이 근로자 감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98년 만두기계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으로 진압, 그 와중에 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백골단 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뒤에서 곤봉으로 치면 들어왔고요. 저는 그걸 피해가다가 난간, 제품 취하장 사이 용벽 난간에다 추락을 했습니다. 심장에 추락하면서 양쪽 다리 중골, 왼쪽은 다리가 으셔서 엉덩이뼈를 갖다 이식해야만 했고요. 허리는 2번 요추가 골절되는. 그 후 손 씨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해고 통지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고를 통보했을 때 지상하고 울으면서 제가 무능한 남편으로 남는구나. 진짜 사회가 무능한 남편으로서, 무능한 아빠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싫었습니다. 집사람도 그런 과정에서 견디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 집사람도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오며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행된 인원만 2,600여 명, 후속 40명. 이 와중에 100여 명이 정리해고되는 등 1,1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난 98년 만두기계에 다니던 양성덕 씨도 17년 정던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 투자 손실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최고 마지막에 200주를 5만 3천 원 정도에 200주를 사게 됐는데 그게 매각할 때는 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그 매수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무려 5배나 낮은 가격에 매수청구 당해 8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양 씨. 그러나 그의 분노는 물질적 피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액 주주들이나 거기에 만도기계라는 그런 큰 회사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다시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붕괴할 일이죠. 구조조정이 끝난 라파즈 한라시멘트에서도 지난 7월 대대적인 파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정몽원 회장이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30%를 종업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복구를 위해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7일간의 파업 끝에 정몽원 회장은 노조에게 자신의 지분 중 7.6%를 무상 분배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라파즈 한라시멘트 사측은 파업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직후 13명이 징계 처리되었고 그중 5명은 해고되었습니다. 합의서를 회사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결국은 회사 측에서 먼저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조합에서는 그러면 합의서를 파기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제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조합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 노동조합 규약도 단체 과장급 이상은 조합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여전히 단체 협약은 노사 간에 성실히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회사 측은 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물어 해고자 1인당 1억에서 1억 7천만 원씩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예창봉 씨의 경우도 3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와 퇴직금 등이 1억 원에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마저 내몰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회사는 예 씨의 능력을 인정해 6개월간의 미국 연수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수사원 예창봉 과장은 해고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정 회장이 어떤 그 정말 그 부도덕하게 챙긴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종업원과 이 사회, 이 지역에 그런 데 다 환원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잘못된 경영, 그리고 아주 이런 부도덕한 경영자는 다시는 경영 일선에 서서는 안 될 거다라는 게 확신이고요.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끝까지 제 한 뭐 작은 힘이지만은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밝힐 거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정 회장의 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라파즈 한라시멘트 직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 있는 강원도 옥계면 주민들,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고통 및 농작물 피해는 물론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섰던 천혜의 해수욕장을 잃는 등 지난 20년 동안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이 민박이라든가 해수욕장 견대를 상대로 장사, 여러 가지 수입을 올렸었는데 그 수입 자체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광산 개발 반대 추진위까지 결성해 정몽원 회장의 지분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계면 주민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서 지역 발전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몽원 회장은 상당히 많은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가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 기금으로 환원을 해야 돼요. 옥계 지역 주민들이 한라시멘트 공장에 있음으로써 피해를 받느냐, 득을 많이 받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피해를 본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라시멘트 공장이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쪽적인 사람들을 그쪽에 취업을 많이 하고 또 지역 경제 이바지하고 하는 부분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설명 좀 해줄래? 주민들은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라시멘트, 예, 이쪽 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탁도가 얼마나 짙은지 완전히 토사고, 예. 이쪽 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석회석 채굴 과정에서 나온 토사가 비만 오면 바다로 그대로 유입돼 양식장의 피해 등이 막심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장쾌하게 펼쳐지던 백두대간은 옥계면의 자병산에 이르러 처참하게 망가진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광산 한쪽에는 채굴 후 나무를 심어 복구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든 돈이 평당 3만 원. 전체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시 여기다 환원을 해야지 이 자연도 지금 보십시오. 이 험악하게 부서진 산들을 오너는 잘 사는데 산은 망가져버렸잖아요. 자연은. 자연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주한테 시멘트 공장 여기서 우리가 피해보는 게 있으니까 그걸 주주한테 당신 개인 재산 내놓으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라파지한테도 더 많이 주장을 해야죠. 시멘트 공장 돌리는 건 라파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외자 유치를 통한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로 손꼽혀온 한라그룹.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온 근로자들의 이유 있는 분노 속에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은 다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라와 채권단 측은 백척 간도에 서 있던 회사를 우량기업으로 살려냈고 인원 감축도 최소화하는 등 한라그룹은 훌륭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조조정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공적 자금 투입의 대가이고 따라서 그 과실을 부실 기업주인 정몽원 회장이 독차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지는 경제위기설 속에 정부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을 거울삼아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기업주의 책임을 더욱 묻는 쪽으로 절차나 방법을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